공룡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입니다. 오늘 퍼팅을 할 때 나에게 맞는 공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뭐 주시를 먼저 찾아서 그 밑에 눈 아래에다 떨어뜨리고 뭐 핸드 퍼스트를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아 괜찮아 좋아. 그런데 내가 그렇게 셋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. 그런데 퍼팅을 할 때는 참 신기하게 여러 사람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본인의 습관이 나타나요. 왜? 일단 긴장하면 우리 제기차기 할 때도 이렇게 차는 분들도 있잖아요. 손 이렇게 한 푼쯤 쉬어 하면서 차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것처럼 퍼팅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왼쪽에다 두라고 하는데 일단 공을 지금 공 두 개잖아요. 이걸 똑같이 앞뒤로 이렇게 똑같이 놔보세요. 그래서 퍼팅을 할 때 이 간격을 이제 맞추는 거예요. 맞춘 상태에서 뭐 지금 띄어 있는 게 뭐 1cm 같이 5mm 5mm 똑같이 친 상태에서 여기서 쳐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쳤더니 아래쪽이 지금 공이 먼저 튀어나갔죠? 아주 미세하게 그랬지만 아래쪽이 먼저 튀어나가면 이건 왜 그래요? 공이 클럽이 나오다 맞았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아래 공이 먼저 출발했겠죠. 그러니까 나오다 맞았다는 얘기는 공이 좀 더 왼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을 이제 그 왼쪽으로 옮겼더니 자, 잘 놔야 돼요.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쳤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공이 앞에 게 먼저 나가죠. 그럼 앞에 게 먼저 나갔다는 건 이렇게 그 공이 오른편에 있으면 안쪽이 먼저 맞고 공이 너무 왼편에 있으면 아직 공이 안 맞고 돌아가다가 맞게 되겠죠.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맞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쪽 게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놓여 있는 공이 먼저 맞으면 왼쪽으로 옮겨라.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공이 먼저 맞게 되면 오른쪽으로 옮겨라. 그래서 여기에서 딱 퍼팅을 한 상태에 스트로크를 차겠더니 약간 안쪽에 맞긴 했지만 아까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공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야 공을 똑바로 밀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퍼팅도 결국에는 아크 운동이기 때문에요. 아크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딱 놓고 쳤는데 안쪽에 내 몸쪽 공이 먼저 맞으면 너무 공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이 먼저 움직이면 너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